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미국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심리가 막 나아졌다 보기는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장세만이 포착이 되는데요. 그럼 전문가들은 종목별 장세, 종목 잘 추천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더블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렬 전문가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로서 체감하는 오늘 시장은 100도 중에 몇 도 정도 될까요? 저는 항상 100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광로네요, 우리 전문가님은.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가 매일 뭔가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양봉이 형성되면 그때 막 타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양봉을 쫓아가야겠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안신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 시장에서 뭔가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급등 좀 막 따라서 네, 하지만, 가고 싶고 추격 매수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또 파랑색을 보면 또 은근히 엄청 차분해집니다, 사람이. 아, 진짜 네. 힘 빠져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빨강색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좀 더 흥분 상황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빨강색을 쓰는 거고 파랑색은 그만큼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색깔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색깔에 좀 더 동요하지 마시고 시장 자체를 보실 때는 좀 항상 평상심을 가지고 좀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도 네. 한번 전망을 해주세요. 오후장에는 과연 지금 삼성전자가 드디어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기 삼아서 본격적인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후반전에? 네. 뭐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 고가 권역 자체는 다 처져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가 권역은 214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 권역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가파른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급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차트적인 패턴에서 꾸준한 박스권 하단을 연출한다는 것은 반등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급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무너져버려야 돼요. 차라리 무너져야지만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반작용이 있어야지만 작용이 정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가파른 반등보다는 옆으로 횡보성 장세 또는 악재가 한 번 더 도출된다면 4월 달에 추가적인 하락도 좀 더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네, 종목 얘기해 주시라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기업은 오늘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 네. 아, 궁금하신 분들 지금 많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금융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하루였는데 이 내부에서도 주총일 원래 우리가 항상 10시에서 11시 이런 교통이 조금 원활한 시간대 많이 합니다. 그래야 많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항공 주총 시간이 몇 시였냐면 9시 10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소액주주를 막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설마요. 네, 맞죠. 저도 설마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반대가 극부가 다시 한번 형성됐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주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관망에 대한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고 그리고 결국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에 대한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의 과도기적인 형태가 상당 부분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그 부분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과도기적인 상황 자체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개별 장세 재료를 잘 요리를 해서 수익 안겨다 주고 있을까요? 더블 체크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추천주들 내가 사면 왜 안 오를까요? 전문가가 왜 추천을 했는지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셔야죠. 잘 추천했는지 못 추천했는지 저희 더블체크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장 과연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 함께 만나보시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성화 혜택이고요. 보령제야. 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리고 우리 네. 이상로 전문가처럼 뜨거운 종목 경동 나비엔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추천도 많이 네네. 되고 있죠. 아. 유니테스트 종목도 있는데 이 경동 나비엔 여왕개미님께서 선택을 해서 별 장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이 별을 보유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우리가 사실 경동 나비엔 이런 종목군들은 미세먼지 관련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냥 기대감이죠. 그럼 미세먼지 관련주가 요만했다가 지금은 여기에 곁다리가 좀 붙었다가 지금 좀 더 붙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면 굳이 경동나비엔 같이 크게 오른 종목보다는 다른 여타의 미세먼지 관련주도 우리가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웰크론을 유망주로 밀어 썼습니다. 웰크론 오늘 급등 나오기도 하고요. 뭐 짧게 한번 웰크론 얘기도 들어볼까요? 계속 끌고 뭐 갈까요? 웰크론도 괜찮고요. 또는 뭐 세보 ME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 초까지는 이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절적 테마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대신 4월 중순 이후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보는 종목은 보령제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네. 금요일에 보령제약 가지고 시도 쓰고 뭐 찬양 시도 쓰고 막 읊으면서 네. 보령제약의 아버지까지 친송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랐나요? 왜 또 그러세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속기 쉬운 패턴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오늘 좀 더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뭐 추천을 저가군요 계속했던 만큼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이 바이젠셀 제가 여러분들 귀에 닦지 않도록 설명을 해드렸던 거였는데 바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가치가 부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아니면 여기에서 끝날까를 좀 더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액면 분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서의 액면 분할은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익 실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돌파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형성됐던 이 13,550원까지 올라갔던 봉이 이익 실현에 대한 봉이냐, 아니 매집에 대한 봉이냐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월봉 잠깐만 같이 볼게요. 자, 월봉을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상당한 거래량이 한번 튑니다. 그러면 네. 그게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죠. 일종의 방아쇠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넘어오는데, 자, 요 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방금 꼬아놨던 이 13,000원 자리를 기점으로 맞고 떨어지고 똑같죠? 여기서도 맞고 떨어졌던 것고 그리고 여기서도 액면 분할 하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맞고 빠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 거래량 자체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매집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 안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한 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가 권역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갈까라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면 자, 이거 주봉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이제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자, 요 자리 정도 될 것 같은데 12,000원 부근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요 자리 지금 현재 12,000원대를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12,150원 형성되고 있는데 이 자리 밑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대로 안 올리면서 일부러 삼각수리 형태로 밑으로 조금 내려가는 그림을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웨이크 모션이거든요. 호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이탈되는 순간에 또는 개파락이 한번 떨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꼭 하시면서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신규 사인이 들어와서 추가로 점검해 드렸습니다. 애타게 사고 싶은데 타이밍만 기다리셨던 분들 12,000원 한번 신규 접근해 보시고요. 오전장 추천 주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 와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더라고요. 이 시즌 빼고는 위즈익스튜어, 뭐 파트론, 코에패션 급등 이후 급등 장세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왜 시즌이 생각보다 못 가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네, 그렇게 하시죠. 시즌 같이 볼게요. 시즌, 네.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는 46%가량 증가는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흐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천을 오늘 했단 말이에요.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추천을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 이 시즌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분자 진단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애를 키워 보신 분들, 뭐 비어 산부인과에 좀 종종 들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젠이라는 기업을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이 분자 진단을 통해 가지고 피를 아기들 신생아 피를 뽑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약품은 6개가 분류가 돼서 진단이 돼요. 근데 시젠은 돈을 좀 더 주면 5만 원인가 6만 원 그럴 거예요. 그러면 13개까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자 진단 기업,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도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2014년도에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검사 치료제로 상당히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그 CF가 상당히 히트였어요. 기억이 네. 안 나요. 그때 너무 어리셔서 그래요. 뭐였죠? 자, 그때 네. 막 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자궁경부암으로. 근데 딸이 결혼식 날 그걸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진단만 네네. 했더라면. 뭐 자, 아무튼 그렇고. 네. 자, 잡담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빨리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젠이라는 기업이 그 이후로 오히려 주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2014년과 15년도에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을 보이실 거예요. 71,700원까지.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 로슈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러면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죠. 거래량 보세요. 상당 부분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차익 매물을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슈에 의해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이후 오히려 주가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 이제 올렸을 때에 대한 자리. 자, 월봉 잠깐만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3,600원 정도 돼요. 요거를 일봉으로 돌려가지고 23,600원 표시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 보이시죠? 그럼 앞에서 이제 여러 번의 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꾸준한 지지가 나왔음 불구하고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투매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죠. 파란색으로 늘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4,450원까지 찍었다는 것은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 23,600원대도 상당한 저항 구간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은 다시 한 번 더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가격대가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런 자리. 그 자리가 한 22,000원대 요런 자리까지 한번 작은 박스 연출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략을 한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힘든 자리고, 오히려 23,600원 돌파를 보시는 게 맞아요.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분명히 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구나. 그때 좀 더 과감하게 돌입하는 전략. 지금 만약에 사시면 상당히 지루한 타이밍이 좀 연출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올라갔을 때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눌린 이후에 공략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에서 종목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중에 선택 도와주세요. 네, 코에패션 해보죠. 코에패션이요. 네. 여러분들이 알만한 코에패션 브랜드 알려드리겠습니다. 푸마라든지 헤드라든지 아디다스 골프, 엘르, 뭐 카파 많이들 네. 아실 것 같습니다. 그걸 보유한 기업인데 후발주자로 네.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면 라이센스 아웃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부분 2019년도까지인데,
쉽게 예전에 우리 PD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 종목을 딱 제가 추천하니까 그냥 팬티 많이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맞습니다. 팬티 만들고 언더웨어. 언더웨어.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 언더웨어.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언더웨어를 만든 업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브랜드를 붙이는 기업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홈쇼핑 채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홈쇼핑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어때요? 자, 고가 권역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닫혀 있어요. 그죠? 닫혀 있으면서 많은 거래를 함축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과매도를 주고 거래량이 바닥 권역에 내려가면서 오히려 터져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또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붙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서는 지금 한 번만에 못 누른다는 거죠. 지금 앞서서 봤던 보령작도 어땠습니까? 맞고 빠지는 그림이죠. 똑같이 맞고 빠지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물대가 어디예요? 그럼 밑에 이런 매물대가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공략을 하실 때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관망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오케이 네. 나온 종목 코에 패션과 보령제약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와 지금요 어떤 종목이 밀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3월 25일에 주셨던 종목 KPM테크 아시죠? VI 발동이 되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한 13% 이상 올라가면서 1590원 거래되고 있는데 급등 전에 우리는 담았단 말이죠. 이게 이 기업은 KPM테크가 삼성전자와 관련 있다. 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제약바이오 업체 한 가지를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업체가 4월 2일 날 뭐 한다 했어요? ALCR에서 발표한다고 했죠. 그 기업이 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 괜찮아요. 앞으로도 뭔가에 대한 발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지금 네. 13% 급등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조금 감이 안 와서요. 네네, 그럼 한번 같이 보죠. 힌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뭐 그냥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가 뽑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이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보세요. 미세먼지 테마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진료라든지 뭔가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오늘 이슈가 되는 게 이거 말고도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오늘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기업, 항암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이 다음 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상승도 부족하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체크 도와드렸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